제가 가끔 보는 순천 복음교회 정원에 또 짬시간에 들렸는데 하얀 백합이 너무너무 예뻐요. 이 백합이라고 해야 되나? 키가 커요. 제 키만 해요. 나리꽃 종류인가? 향기로 봤으면 향기가 은은하니 나거든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. 지금 막 피니까 더 예쁘고 깨끗하니 이렇게 예쁜 거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. 이제 매실 따고 남은 매실 알들 몇 알들 제가 모아놨거든요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요. 이미 져버린 애들도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또 봉우리 맺은 애들도 있고 얘는 피곤한지 누웠어요. 누워있어도 예쁘네요. 여기도 얘 좀 보세요. 예뻐라. 진짜 순백이란 말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. 저는 이 순천 복음교회 정원에서 전 진짜 제가 힐링합니다. 저기도 보세요. 저기 여기 애기 봉우리 좀 보세요. 봉우리들 이렇게 얘 피는 이렇게 피어나나 봐요. 피어나는 건가? 지고 있는 건가? 피어나는 것 같아요. 18세 소나 여기 방울꽃도 세상에 얘 좀 보세요. 저기 수술 암술 다 보이시죠? 얘들이 또 피어나면 얼마나 또 예쁠까요? 여기 초록이들이 전부 매실나무예요. 매실나무. 여기 지나서 저쪽도 백합무더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보세요. 세상에 이뻐 이뻐.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. 제가 일하는 그 근처에 있어요. 이 교회가 순천복음교회가 저 뒤에 건물 보이시죠? 그래서 가끔 정원 건너기를 한답니다.
아메리카나 부리 같기도 하고 탱탱하게 지금 막 벌어지기 직전이에요. 은은한 향기가 너무 좋아요. 달짝지근한 그런 향기예요. 이렇게 예쁘게 피었을까요? 꽤 많이도 맺혔죠. 제가 찍었던 붉은 나리꽃은 이렇게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렇게 떨어졌어요. 마치고 이렇게 몇 송이만 남아있어요.